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Y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SY-257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 노바 장교입니다. 노바 장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만 데이라고 써 있죠. 이게 분명히 이름인 것 같고요. 레고 76019 스타 블러스터의 전투에 보시면 거기 비행기 조종사로 나오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노바 제국, 노바 군단의 경찰이자 위생병이라고 그러네요. 겉으로 봤을 땐 그냥 군인인 것 같은데, 오, 이런 총이 들어있네. SY에서 이런 것도 만들다니. 네,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총 8종이 나와 있는데, 데코레스도 나왔었죠. 데코레스 나왔었는데, 데코레스는 얘 같은 경우는 안 들어있었고, 데코라고 겹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겹치고, 세 개는 서로 좀 다른 걸로 들어있는데, SY에서, 저 데코레스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SY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안 들어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좀, 뭐 슈퍼히어로즈처럼 좀 인기 있는 제품들 그런 거 위주에서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대중적이 좀 살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도 뭐 잘 안 쓰나? 네, 그런 것 같고 자 거치대부터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해볼까요? 짠짜라 짠짠짠 잘못 꼈구나 잘못 꼈어요 잘못 끼면 빼서 다시 끼우면 됩니다. 화내시거나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네. 안되면 빼서 다시 끼우면 되는 거죠. 네. 실수하면 다시 고쳐서 전부터 하시면 되고요. 자 수갑 같은 거 갖다가 하나 걸어두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총 이건 뭐 레고에서 자주 보시던 거 자 끼우시고 저번에 이거 어디서 제일빈가 벨라건 좀 돌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성능은 그닥 뛰어나진 않네요. 역시 레고꺼가 좋긴 좋다. 그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차이가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SY도 그렇고 자 수갑이나 총은 이따가 다시 끼울 건데 무기거시대야 잠깐 꺼놓으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만데이라 예, 저 처음에는 이게 노바 장교로 알고 있었는데 위에 보니까 로만데이 다른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찾아갔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만데이가 이제 이름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 이름이고 예, 이제 노바 그 군단의 이제 장교라는 건 좀 큰 의미로 예,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팔 끼워주시면 되고. 자, 프린팅 보도록 할까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신 것 같네요. 연륜이 계셔 보이고 장교라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좀 계시고 예, 가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전부고요. 그 다음에 헬멧이 오 멋진데? 예,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헬멧을 여기다가 예, 끼워주시면 아이고 제대로 끼워야지 예,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어우 갑자기 좀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고 꽤 멋진 느낌이 보이긴 하네요. 물론 저기 검은 거는 투명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그냥 까맣게 막혀 있는 겁니다. 까맣게 막혀 있는 거고 예. 자, 꽤 뭐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누구더라? 몰라 그냥 갑시다. 자, 이따가 무기 껴서 빼서 그 비행기 타는 거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한번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그때 저는 피규어 미포함 제품이어가지고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수갑 같은 경우는 손에 들을 수도 있고 양쪽 손목에다가 이렇게 걸으셔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찰 수도 있고 남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제품인데 다른 건 별로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모자 하나 이거 하나 괜찮은 거 건졌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총 같은 경우는 뭐 종종 짝퉁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저번에 유저 에이전트에서 그게 나왔었죠. 예. 이런 제품인데 참고해 보시고 꽤 멋진데 여러분도 군대 가실 분들은 장교로 지원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가자.